너희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코스프 대학농구 U리그 오늘은 동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2차전 맞대결을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엔 최요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오늘 홈 경기를 갖게 되는 동국대학교는 7일 만에 경기를 갖게 되고요. 이제 건국대학교는 9일 만에 경기를 갖게 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는 4승 2패 4위로 이제 4월 11일 상명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제 건국대학교 수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건국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준삼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건국대학교 서현석, 최진광, 이용우, 주현우, 전태현 선수가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동국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정우상, 변준영, 주경식, 이민석, 김영민. 오늘 가드가 4명이 출전해요. 양팀 간의 경기 팁오프로 시작됩니다. 자, 공다툼이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먼저 건국대학교가 볼을 가져갑니다. 최진박 안쪽에서 그대로 득점 성공합니다. 14번 주현우 선수죠. 변준영이 달려갑니다. 여기서 네, 반칙 휘슬이 들리는데요. 아, 여기서 득점이군요. 아, 득점 인정 투가 네. 반칙이 됐습니다. 빠른 공격을 시작합니다. 최진광 안쪽으로 파고 듭니다. 주현우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주현우 선수 오늘 몸 상태 괜찮아 보이네요. 안쪽에서 서현석에게 넘겨줍니다. 그대로 점프슛 득점 실패합니다. 팀인 들어갑니다. 이용우의 득점. 밖으로 이제 나오면서 골밑이 비었는데 네. 그 틈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변준영도 오늘 컨디션이 괜찮네요. 최진광 안쪽으로 돌파합니다. 그대로 페이드웨이 뱅크슛 득점. 지금 동국대는 이런 점을 더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골밑에 주경식 득점. 이용우 선수의 스크린 이후에 그대로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용우 선수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이민석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오늘 양 팀 간의 관전 포인트는요. 이 신입생들의 맞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순간 또 이용우가 또 득점을 했네요. 네. 이민석 다시 정우상 여기서 뺏기고 갑니다. 네, 이용우. 이용우 레이업 득점. 속공 성공합니다. 리바운드 따냅니다. 속공 찬스 정우상 변준영. 네. 바스켓 엔드워. 이게 시작되겠습니다. 주현우 올려 놓습니다. 네, 득점 인정 추가 반칙. 돌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주경식 두 명 사이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서 주현우 올려 놓습니다. 네, 최진광 나이스 패스. 그대로 쏩니다. 돌면서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주경식 득점 마무리합니다. 네, 주경식이 공격 리바운드를 잘 낚아챘습니다. 그요. 네. 공수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빛나는 선수입니다. 먼 거리 석점 네. 들어갑니다. 현준형 반대편에 조우석 올려놓습니다. 두 점 조우석의 득점. 클락과 샤클락의 차이는 6초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용호 현준형이 공을 가지고 옵니다. 돌면서 득점과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1쿼터 종료 버저가 울립니다. 스코어는 24대 23. 동국대학교가 한 점을 앞서 있는 가운데 양 팀이 1쿼터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플레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우상 왼쪽에서 쏩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정우상도 터지기 시작하네요. 득점은 2쿼터 시작하자마자. 네, 주현우 득점 인정 반칙. 주현우. 지금은 이민석 동국대 이민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로채기. 네, 이민석이 본인의 득점 실패를 만회합니다. 자, 남은 시간 3초, 2초 그대로 시간 흘러갑니다. 뱅슛 득점. 네, 최진광으로 바꾼 건국대학교고요. 정종현 안쪽에서 득점 올려놓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세컨 득점. 전태현입니다. 네. 기가 성공됐고요. 최진광 반대편 이용우를 받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주경식 반대로 백승환 한 명 제치고 쏩니다. 석점 네. 깔끔합니다. 백승환의 석점. 네, 이제 이용우 돌파 성공. 네. 이용우가 오늘은 정우상 왼쪽으로 백승환 그대로 올렸습니다. 석점 네. 깔끔합니다. 백승환의 석점.
네, 오늘 저 골 밑을 노리는 그런 패턴인데 오늘은 잘 안 됐네요. 마지막에 던진 것! 림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3대 40 동국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는 가운데 전반전을 종료했습니다. 이게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3쿼터는 건국대학교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석의 스크린을 받고요. 안쪽으로 듭니다. 점프슛 들어갑니다. 네. 백슛. 백승환 다시 이민석 탑에서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이민석의 3포인트. 턴오버가 나오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건국대 가로채기 이용우가 올려놓습니다. 최진광 그대로 점프슛 득점 성공합니다. 반면에 동국대학교 역습 편주정 올려놓습니다. 속공 성공. 조금 이동하면서요. 오른쪽 최진광 불꽃 쳤습니다. 그대로 쏘는데요. 득점 깨끗합니다. 반대편 쏘지 않고요. 변주정이 주경식에게 비안 백패스 조우성 안쪽에서 바스켓 카. 네, 조우성 안쪽으로 돌파합니다. 주경식 하지만 조우성이 마무리 짓습니다. 됐을 텐데. 네, 또 그렇게 아쉬운 공격이 나왔습니다. 서현석 중거리 슛 빔 한번 맞고 들어갑니다. 주경식이 공 가졌고요. 김영민 그대로 노루 패스 득점 성공. 상대방을 깔끔히 속이면서 주경식의 득점을 만들어줬던 김영민이었고요. 이영호의 3포인트 통점. 김영민입니다. 탑에서 정우상 그대로 본인이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득점 실패. 하지만 서현석의 공격 리바운드 세컨샷 득점. 네, 지금은 서현석 선수의 근성이 빛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현석 선수의 근성으로 인한 두 점이 만들어지면서 59대 58 양팀이 이제 동국대학교가 한 점 앞서 있는 가운데 3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남은 시간 이제 특히 전태현 선수가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좀 파울 없이 순간 동국대 4쿼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정우상 득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국대가 이제 흐름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장군방군 이영우 까지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영우 다시 한번 쏩니다. 이번에도 이영우. 이영우 선수가 지금 석점. 이영우 다시 이영우의 가로채기 속공 득점. 작전 타임을 마친 이후에 동국대학교 5점 뒤져 있고요. 공격을 시도하겠습니다. 백승환 왼쪽에서 주경식 백승환이죠. 백승환 들어가지 않고 주경식의 리바운드 그대로 득점 성공합니다. 이용우 다시 최진광 그대로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4초기 때문에 양팀 정말 침착하면서 좀 턴오버가 나오면 네, 여기서 이용우의 득점.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이용우 선수의 활약에 네, 주경식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빠른 역습 동국대학교 레이업 득점. 네, 공두현 나오자마자 레이업 득점. 리바운드 잡는 동국대 빠른 공격 필요합니다. 변준영 그대로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경기 종료 버저가 울립니다. 78대 74 건국대학교가 지긋지긋한 5연패 늪에서 탈출합니다.